안녕하세요 여러분, 옹앵옹앵 진옹앵 입니다. 로맨 선생님들이 또 일을 내신 것 같아요. 제가 로맨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주쉬 래스팅 틴트가 아니라 듀이플 워터 틴트라고 새로운 틴트 라인이 출시가 되었어요. 바로 립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로맨 듀이플 워터 틴트는 8가지 컬러로 정 가격 13,000원으로 출시가 됐고요. 로맨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웜톤 컬러 4가지, 쿨톤 컬러 4가지 이렇게 출시를 해주셔가지고 웜톤, 쿨톤 분들이 싸울 일이 없다. 이렇게 정직하게 4컬러, 4컬러씩 출시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의 입맛에 발라라.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출시한 주쉬 래스팅과 비교하면 주쉬 래스팅 틴트는 뭔가 동글동글 귀여운 느낌이었다면 이번 케이스는 뭔가 유리 같은 느낌으로 투명한 유리 구슬처럼 보이지만 플라스틱 케이스로 출시가 됐고요. 이번 케이스 정말 예뻐요. 한눈에 컬러가 이 컬러 무슨 컬러인지 알 수 있게끔 나온 케이스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전체적인 컬러를 보시면 1호부터 4호까지는 웜톤 컬러고요. 5호부터 8호까지는 쿨톤 컬러입니다. 착색 같은 경우에는 1호부터 4호까지는 거의 없는 편이었고 쿨톤 컬러는 뒤로 갈수록 착색이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 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존의 주쉬 래스팅 틴트는 굉장히 뭔가 새콤달콤한 그런 과육 냄새가 났었잖아요. 듀이플 워터 틴트 향은 향이 은은하게 나는 정도라서 살짝 시트러스하면서도 살짝은 자몽 냄새가 나요.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쓸 수 있고요. 주쉬 래스팅 틴트랑 듀이플 워터 틴트를 간략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주쉬 래스팅 틴트 같은 경우에는 살짝은 두께감이 있는 보습력이 짱짱한 그런 촉촉한 립이었다면 듀이플 워터 틴트는 주쉬 래스팅 틴트의 무거움을 완전히 빼고 지금까지 써본 로맨 틴트 중에서 제일 가볍다라고 느꼈어요. 듀이플 워터 틴트는 뭔가 물 틴트에 립밤을 바른 정도라서 굉장히 가볍고 라이트하게 발리는, 기존의 주쉬 래스팅 틴트가 조금 답답하고 무거우셨던 분들은 이번에 출시한 립 정말 사용감에서 만족하실 것 같아요. 얇게 올라가고 가볍게 올라가는데 발색은 진짜 짱짱하게 자기주장 강하게 올라가요. 얇지만 컬러감은 확실한 그런 틴트였습니다. 두 가지 팁을 비교해보자면 주쉬 래스팅 틴트 같은 경우에는 끝이 사선으로 꺾여있고 약간 두꺼운 립의 팁이었다면 이번 듀이플 워터 틴트는 얄쌍하고 립라인을 따주기 편안한 그런 얇은 립의 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컬러부터 보러 가실까요? 고고링! 01번 인코랄 발라볼게요. 01번 인코랄 컬러는 오렌지, 핑크, 연어가 예쁘게 뭉쳐가지고 코랄 립의 정석 같은 느낌이고요. 칙칙함 없이 봄 웜톤 분들에게 어울리실 코랄 컬러인데 생얼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메이크업 했을 때도 잘 어울릴 법한 화사한 코랄 컬러예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한 컷 더 발라주면 핑크 기운이 조금 더 올라오는? 02번 솔티 피치. 솔티 카라멜 마카롱 정말 좋아하는데 솔티 피치 요거는 케이스부터 좀 예뻐요. 알가마 비자비자 뭐야 꼬라씨 솔티 피치. 살짝 구운 복숭아 같은 느낌이라나? 솔티 피치 컬러는요 뭔가 차분하면서도 화사한 복숭아 잼이 생각나는 컬러인데 붉은기 하나 없이 복숭아, 베이지 그런 느낌인데 너무 차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막 너무 화사한 것도 아닌 조린 복숭아가 생각나는 컬러인데 너무 매력있는 컬러예요. 생얼이나 메이크업 한 거 상관없이 두루두루 바르셔도 너무 예쁠 컬러고 평소에 코랄 립이 조금 질리셨던 봄 웜톤 분들이 바르시면 조금 느낌 있는 느낌으로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MLBB 같은 복숭아 립이에요. 세 번째 컬러 It Loads. 요것도 케이스만 봐도 정말 딱 내꺼 느낌 솔솔 나는 그런 느낌인데 대부분의 로즈 컬러들은 저한테 좀 찰떡이거나 제가 좋아하는 컬러였거든요.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03번 이프 로즈는 은은하게 살짝 붉은기가 올라오는 MLBB 로즈 컬러인데요. 뭔가 웜쿨 사이에 있는 뜨뜨미지근한 컬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붉은기가 조금 더 올라와서 이 컬러도 너무 톤다운되지도 너무 화사하지도 않아서 생기있는 MLBB 로즈 컬러 찾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원톤의 마지막 컬러 칠리업 Shut up baby 여자가 쉽게 마음을 들면 안 돼 칠리업 강렬해 칠리업 컬러는요 강렬하지만 또 너무 또 심하게 강렬하지 않은 컬러 면으로만 봤을 때는 기존 칠리 컬러에서 조금 힘을 빼가지고 데일리로 바르기 쉬운 가을 낙엽이 생각나는 그런 칠리 컬러인데 가을 웜톤 분들이라면 하나쯤은 꼭 이렇게 마음속에 고이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컬러고요 오렌지 브라운, 레드 브라운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낙엽이 생각나는 컬러예요 케이스부터 쿨쿨합니다. 쿨쿨. 난 지금 출출해. 05번 해피. 롬앤 여쿨 라이트가 생각나는 그런 컬러랄까요? 웜에 똑같구만. 청량한 그런 여름이 생각나는 우리 여쿨분들을 위한 핑크 컬러인데 쿨톤 립의 정석 같은 느낌? 여쿨라 분들을 위한 핑크 립 컬러예요. 이게 여쿨라 핑크 팝시클이고요. 이게 제가 말한 지금 태피 컬러인데 확실히 핑크 팝시클이 조금 더 쨍한 핑크 컬러예요. 이렇게 보니까 얘가 좀 웜해 보이네. 06번 큐리안 오마이 큐리안 이 생각나는 아쉽게 꼭 먹어주었으면 해 오마이 큐리안 이 노래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06번 툴리안 컬러는요 직전에 보여드린 태피 컬러에서 퍼플 느낌을 조금 더 추가해서 쿨톤 분들이 더 쿨하게 바를 수 있는 퍼플 핑크 립이에요 여쿨 핑크 립의 뽀용뽀용함은 있지만 거기에 퍼플을 조금 넣어가지고 분위기 있게 만든 느낌인 것 같아요 Oh my Julian 유일한 레드 컬러예요 체리 웨이 케이스 컬러가 너무 예쁘죠 강렬스하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맑고 수채화처럼 샥 퍼지는 레드 컬러인데 평소에도 레드 컬러를 안 좋아하는데 이 체리 웨이 컬러는 뭔가 맑은 체리 에이드가 생각나는 컬러여가지고 너무 예쁜데요? 생기도 돋궈주면서 수채화처럼 샥 내 입술에 물든 것 같은 핑크 체리 레드 컬러라서 너무 예쁜데요? 8가지 중에 한 가지 컬러만 레드라서 작정하고 만드신 게 아닌지 베리 디바인 베리 디바인 컬러 발라볼게요 와우 완전 퍼프루 그 자체 베리 디바인은요 묵직하고 무드 있는 분위기 있는 와인 컬러인데요 이 06번 툴리안 컬러가 조금 더 무거워지면 베리 디바인 될 것 같은 겨울 쿨톤 분들이 바르시면 너무 예쁠 컬러예요 화사함도 있지만 묵직한 느낌도 있어서 은은하게 보이는 핑크, 모브, 퍼플 컬러가 굉장히 예쁘네요 롬앤에서 새롭게 출시한 듀이블 워터 틴트 8가지 전 색상 컬러 보여드렸는데요. 롬앤 선생님들 원래도 좋았지만 점점점 더 좋아지면 어떡하라고! 지금 바른 립은 8가지 발색 다 끝내고 솔티 피치 바른 컬러예요. 오늘 영상도 오늘 리뷰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